여기는 신림5동 그 패션문화의 거리랑 도림천 근처에 있는 집이고요. 신축 첫 입주입니다. 신축 첫 입주고 전세로 8,500이고 대출은 안 됩니다. 전세는 대출 전세자금 대출 안 되고요. 방이 크지는 않지만 되게 좀 신축 첫 입주인데 좀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. 뭐 옵션 상태나 이런 거. 그러니까 여기에서 멀지 않고 언덕도 없고 평지에 신축 첫 입주다 보니까 방이 여기도 작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깔끔한 거 나는 신축을 좋다 좀 작아도 하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릴 거고, 나는 연식이 조금 5년 10년 돼도 좀 넓은 게 좋다 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드리겠죠. 방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 예상이 돼요. 여기 있는 이 벽에서 이쪽 벽까지가 2m 70 정도 되고요. 여기 창문에서 여기 에어컨 있는 여기까지가 2m 20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침대는 딱 들어가겠네요. 침대는 딱 들어가는 작은 침대 딱 들어가고 방은 좀 작죠. 좀 이게 연식 있는 이 정도 집이면 한 그래도 6천 정도 비싸면 7천 이렇게 받을 건데, 신축 첫 입주고 네이버는 굉장히 이쁩니다. 네이버는 굉장히 이뻐서. 그래서 위치를 좀 다양하게 보지 못하고, 나 여기 뭐 지역을 한정적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집 많이 적어져요. 그런데 신축 첫 입주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내놓지 않나. 반전세도 가능합니다. 3,000에 37인가 그 정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